지난 12월 말, 동해안에 반가운 겨울 손님이 찾아왔다. 도루묵대다. 수심 200m가 넘는 먼 바다에 사는 도루묵은 겨울철 산란기가 되면 해조류가 많은 연안을 찾아온다. 도루묵은 모자반 숲에서 산란한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정액을 뿌려 수정시킨다. 도루묵은 알을 모자반 줄기에 붙인다. 부활 때까지 겨울 내내 깨끗한 물과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 도루묵 알에게 모자반 숲은 더없이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도루묵 산란장이 된 모자반 숲. 해조류는 바다 생물들에게 생명의 보금자리다. 바닷속 생물들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에 바다숲이 있다. 한반도 동쪽 끝, 독도의 봄은 바다에서 온다. 때묻지 않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섬 일대가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 해역이다. 독도 바닷속은 해조류의 천국이다. 섬 주변 4km 해역까지 안반이 발달한 독도는 해조류가 살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햇볕이 드는 얕은 곳은 갈조류인 대황과 감태가 숲을 이룬다. 12월, 망상어는 어린 모자반 숲에서 암수 교접을 한다. 망상어는 여느 물고기와 달리 체내 수정을 한 뒤 어미가 뱃속에서 새끼를 부화시키는 태생어다. 6월 초, 망상어의 새끼 출산이 시작됐다. 짝짓기를 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망상어는 모자반이나 감태숲에서 새끼를 낳는다.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어미는 보통 5cm 크기의 새끼를 10마리 정도 낳는다. 믿는 힘을 다해 새끼를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 어미는 힘이 빠져 물 위로 떠오른다. 망상어 어미는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았다. 괭이 갈매기다. 6월 말, 독도는 괭이 갈매기의 땅이다. 해마다 8천여 마리의 괭이 갈매기가 날아오는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괭이 갈매기 번식지다. 괭이 갈매기는 사람들의 손길에 닿지 않는 벼랑끝 바위에 둥지를 튼다. 새끼는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어미가 바다에서 사냥해올 먹이를 기다린다. 독도에서 약 90km 떨어진 울릉도 통구미 포구. 양쪽으로 산이 솟아 골짜기가 깊고 좁은 통처럼 생겼다고 해서 통구미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은 바닷속도 골짜기가 발달해 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6월경이면 제주도 해역에서 볼 수 있는 난류성 어종인 전갱이 떼를 이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잘 발달된 해조류 주변에는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역이 군락을 이룬 이곳에는 미역이 밑둥째 잘려나갔다. 미역은 성게가 가장 좋아하는 해조류다. 성게는 뿌리 위쪽으로 올라가 줄기 부분을 공격한다. 미역 줄기를 끊어내 통째로 다 먹어치울 기세다.
성게는 관족을 뻗어 미역줄기에 흡착하고 다섯 개의 이빨을 이용해서 갉아먹는다. 성게가 1미터가 넘는 미역줄기 하나를 먹어치우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이런 기사라면 이 일대 미역은 며칠 안에 사라질 것이다. 성게의 산란기는 5월부터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정액을 뿌려 수정시킨다. 바닷물에 방사를 하는 성게는 한 번에 수십만 개의 알을 낳는다. 집단 산란을 할 때 주변 바다는 우윳빛으로 변한다. 별빛과 등대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독도의 밤. 바닷속에도 밤이 찾아왔다. 물고기도 잠버릇이 제각각이다. 그물코 쥐치는 코를 감테잎에 대고 잠을 자는 습성이 있다. 일곱 줄 얼개비늘은 모자반 숲에 몸을 깊숙이 숨기고 잠을 잔다. 하지만 모두 잠드는 건 아니다. 5cm 크기의 꼬마 오징어 무리가 사냥을 나섰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를 뻗어 먹이를 낚아챈다. 긴 부리를 자랑하는 청대치는 대황숲에서 먹이를 찾는다. 카메라 불빛을 보고 해조류 숲에 있던 치어들이 몰려들었다. 청대치는 이때를 놓치지 않는다. 빛을 보고 몰려든 것들은 엽새우와 갑각류 치어,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인 곤쟁이 떼다. 청대치에게는 멋진 저녁상이다. 제주 바다는 동해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화려한 아열대 바다다. 30cm가 넘는 돌돔, 그리고 깊은 바다에 사는 참돔까지 대형 어종이 연안의 바닷숲에 자주 나타난다. 몸통에 파란색 세로줄 무늬가 있는 청줄돔은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아열대성 어종이다. 형형색색의 연산호도 아열대성인 제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열대성 어류인 독가시치가 염소처럼 풀 뜯어먹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해조류를 먹는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감테잎을 먹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감태숲 한편에서는 어랭 놀래기 암컷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며 대치하고 있다. 몸통이 휘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상대를 노려보며 영역 다툼이 한창이다. 결국 힘이 약한 놈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난다. 물고기의 세계에서도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려는 노력은 치열하다. 두 줄 배돌아치는 어른 주먹만한 소라껍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산란기를 앞두고 둥지를 만들려는 두 줄 배돌아치 수컷은 신중하다. 소라껍질 속에 깨진 곳이 없는지, 몸에 맞는지 요리조리 살피는 두 줄 배돌아치. 여간 꼼꼼한 게 아니다. 다행히 소라껍질이 마음에 드는 눈치다.
둥지로 쓰려면 소라 껍질 안에 이물질부터 청소해야 한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너무 크거나 작으면 곤란하다. 청소가 끝나면 제 몸에 맞는지 확인해본다. 이번에는 파도에 쓸려 나가지 않게 소라 껍질을 고정시킨다. 꼬박 한나절 만에 두 줄 배도라치의 둥지가 완성됐다. 둥지를 마련한 두 줄 배도라치 수컷은 짝을 찾아 나선다. 뱃속에 알이 차오른 암컷도 감태숲에서 짝을 찾고 있다. 두 줄 배도라치의 짝 찾기는 이곳 감태숲에서 이루어진다. 이틀 후 두 줄 배도라치는 소라 껍질 안에 몸을 숨기고 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소라 껍질 안에는 암컷이 낳아놓은 알이 빼곡히 붙어있다. 수컷은 부화할 때까지 알을 지킨다. 둥지 앞뒤 바위 틈은 자리돔의 산란터다. 그런데 앞쪽 바위 틈에 사는 자리돔과는 자주 신경전이 벌어졌다. 두 줄 배도라치의 공격에도 자리돔은 멀리 도망가지 않는다. 자리돔도 바위에 붙여놓은 알을 지키는 중이기 때문이다. 알을 지키려는 부성애는 같지만 자리돔은 몸집이 작은 두 줄 배도라치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한다. 갑자기 두 줄 배도라치가 소라 속으로 몸을 숨긴다. 이 바다의 최고 상위 포식자인 솔베 간팽이다. 솔베 간팽이 나타나자 작은 물고기들은 모두 다 숨어버렸다. 지느러미를 활짝 펴서 먹잇감을 몰아 사냥하는 솔베 간팽은 그 모습이 사자의 갈기와 비슷해서 라이온 피시라 불린다. 지금 솔베 간팽이 노리는 건 해조류 숲을 떠난 자리돔 치어들이다. 솔베 간팽은 큰 지느러미를 이용해 자리돔 치어를 한쪽으로 몬다. 솔베 간팽이 먹이를 흡입하는 순간 시간은 약 0.02초.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다. 두 줄 배도라치 둥지 주변에서 먹이를 찾던 솔베 간팽. 다행히 이곳은 그냥 지나갔다. 피신했던 자리돔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안에 숨어있던 두 줄 배도라치는 아직 집 밖으로 나올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자리돔과 두 줄 배도라치의 신경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솔베 간팽의 등장으로 두 줄 배도라치의 숨는 모습을 보고 난 후 자리돔이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 자리돔과 두 줄 배도라치의 신경전은 이렇게 끝이 났다. 아프리카 북동부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홍해. 홍해는 바다로 흘러드는 강이 없어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로 손꼽히는 곳이다. 산호초가 잘 발달해 있는 홍해는 우리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산호초 지역 옆으로는 넓은 모래밭이 펼쳐진다. 모래밭에는 바다풀인 찰피가 자란다. 이 지역에서 자라는 유일한 해초인 찰피는 보통 3cm 정도로 키가 작다. 찰피는 홍해 바다 생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먹이다.
푸른 바다 거북에게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에 사는 푸른 바다 거북은 산호의 연한 부분을 주로 먹고 사는데 이곳에서는 잘피가 먹이다. 잘피를 뜯어먹는 거북을 홍해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허파호흡이라는 거북은 숨을 쉬기 위해 자주 물 밖으로 나오는데 이때 빨판상어가 거북의 배에 달라붙는다. 빨판상어는 머리 위에 약 20여 개의 흑반이 달린 빨판이 있다. 이 빨판을 이용해 거북의 배에 붙어 힘들지 않게 이동하고 천적의 공격을 피하기도 한다. 거북은 배에 붙은 빨판상어를 개의치 않고 다시 잘피를 먹기 위해 내려온다. 그러자 이번에는 빨판상어가 거북의 등 뒤로 가서 아예 누워버렸다. 배를 위로하고 거꾸로 거북 등에 붙은 빨판상어. 능청맞게 배설까지 한다. 거북은 빨판상어 때문에 득을 보는 게 없다. 오로지 빨판상어 한쪽만 이익이 있어서 편리공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몸집이 큰 빨판상어가 몸에 붙었을 때는 사정이 다르다. 거북의 몸보다 길이가 더 긴 빨판상어가 등에 붙자 거북은 힘든 내색이 역력하다. 갑자기 바닷속에 모래폭풍이 휘몰아쳤다. 듀공이다. 바다의 소라 불릴 만큼 듀공은 풀을 좋아한다. 듀공은 잘피를 뿌리째 뽑아 모래와 함께 흡입한 다음 잘피만 걸러먹는다. 아프리카 동해안과 인도양, 태평양에서 발견되던 듀공은 현재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될 만큼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먹이가 되는 잘피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듀공은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다. 다이버를 만나면 재주를 부리며 같이 놀자고 한다. 몸 길이가 무려 3미터나 되는 거대한 몸집의 듀공은 둥근 지느러미처럼 생긴 앞다리를 이용해 헤엄을 친다. 피부는 코끼리처럼 주름이 많고 거칠다. 바다 소목에 속하는 듀공은 몸무게가 최대 4톤이 넘는 대형 해양 포유류다. 새끼를 안고 젖을 먹이는 모습이 사람을 닮아 옛날 뱃사람들은 듀공을 인어로 착각하기도 했다. 10분 정도 잠수를 하면 듀공은 물 위로 떠올라 숨을 쉬고 휴식을 취한다. 수중 초식동물인 듀공은 해조류인 먹이가 사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부산대 해양학과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해조류를 이용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팀은 국내 27개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해조류가 발달한 지역과 해조류가 없는 곳의 바닷속 탄소량을 비교 조사해 해조류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측정했다. 그 결과 해조류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육상의 숲과 보금가는
맞먹는 양의 약 10톤에서 2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연간 1헥타르에 저장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조류도 육지식물처럼 탄소 동화작용을 한다. 햇볕이 들면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발생시킨다. 연구 결과 해조류마다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다른데 개도박은 열대우림보다 무려 5배 이상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조류는 최근 들어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0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은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 연료 개발에 성공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 디젤 연료뿐 아니라 파래에서도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해조류는 번식이 빨라서 지금까지 바이오 연료의 재료로 알려진 콩이나 옥수수보다 생산성이 최대 8배나 높다. 따라서 해조류에서 뽑아낸 연료는 경제성 있는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해조류가 일반 그 육상 식물이라고 만약에 보신다면 쌀이라든가 뭐 보리 같은 걸로 보신다면은 동일하게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은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태양 에너지, 물, 영양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탄소를 자기 몸에 고정을 시키고 여기에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것들을 자기가 생화학적으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 축적하게 된 탄수화물은 바이오 에탄올 원료로, 그다음에 지방은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쓰이게 되는 거죠.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밥이 조간되는 해조류 밭이다. 이거 빵도 있게 이런 게 다 먹어요. 해조류는 뿌리와 줄기, 잎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포자로 번식한다. 수심이 얕은 곳에는 파래 같은 녹조류, 톳, 모자방, 미역 같은 갈조류, 좀 더 깊은 곳에는 김, 우뭇가사리 같은 홍조류가 자란다. 그렇다면 바닷속은 어떨까? 해조류가 울창해야 할 바닷속에는 미역이 산발적으로 자라고 있을 뿐이다. 전복을 잡으러 물속으로 들어간 해녀는 여기저기 바위를 살펴보지만 계속 빈손이다. 해조류는 바위 끝에서만 자라고 있을 뿐 나머지 바위는 하얗게 변했다. 바위 위에는 작은 해조류가 드문드문 자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바위가 아니라 어패류 껍질에 뿌리를 내렸다. 하얗게 변한 바위 위에는 더 이상 해조류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모자반은 해면의 몸속에 뿌리를 내렸다. 해조류가 사라진 바위에는 유난히 성게가 많이 눈에 띈다. 해조류를 먹고 사는 성게도 이제 이 바다에서 먹이를 잃었다. 제주에서도 가장 청정한 바다로 손꼽히는 서귀포 앞바다. 법한 포구 앞에 있는 문섬과 범섬 일대는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유네스코가 정한 생물권 보존구역의 핵심 지역으로 이곳은 제주에서도 청정해역으로 손꼽힌다. 봄이 오면 법한리 해녀들은 바다로 미역 작업을 나선다. 그런데 포구 앞바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1km나 떨어진 동쪽 바다까지 걸어간다. 이렇게 먼 곳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 바다는 미역이 풍부하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자라기 시작한 미역은 3, 4월이 되면 완전히 다 자란다. 한 번 낚시를 할 때마다 손에는 잘 자란 미역이 한 움큼씩 잡힌다. 불과 30분 만에 미역을 담은 망이 가득 찼다. 수심이 얕고 햇볕이 잘 드는 바위 끝에는 미역이 잘 자라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면 사정은 달라진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해녀들은 미역이 든 망사리를 앞세우고 법한 포구까지 헤엄쳐서 간다. 그런데 마을 앞바다에 도착하자 바위가 온통 하얗게 변했다. 백화현상이다. 미역은커녕 어떤 해조류도 찾아볼 수 없다. 바위는 분홍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백화현상의 시작을 알리는 유절 석회조류다. 유절 석회조류의 분홍색은 시간이 지나면 하얀색의 무절 석회조류로 변한다. 이렇게 백화가 진행되면 바위에는 그 어떤 해조류도 살지 못한다. 지금 이 보이는 이 지역이 문섬이나 이 범섬 일대가 진짜 최고의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해양 박물관이라고 해도 그렇게 불러도 좋은 이 곳인데 혁신도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바다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법한포구 일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도시의 각종 오염물질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 큐슈의 최대 도시 후쿠오카의 중심지 하카타. 이곳은 뻘과 모래가 섞인 마지로 갯벌이다. 일본 최대의 저어사의 월동주로 유명한 이 갯벌에서는 마도요와 각종 오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도심 속에 있지만 이곳 습지는 생태계가 살아있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지면 사람들은 갯벌로 모여든다. 찬거리를 준비하러 나온 인근 주민들이다. 이 갯벌에는 각종 조개가 풍부하다. 몇 년 전만 해도 하카다만에는 조류 변화와 수질 악화로 녹조 구멍갈 파래가 대량 발생해 악취까지 진동했다. 오염된 마지로 갯벌을 살린 것은 후쿠오카 시민들이었다. 지금도 인근 주택가에서 흘러나온 하수는 바다로 유입된다. 이 하수는 지금까지 마지로 갯벌을 오염시키는 주범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나서면서 지금은 달라졌다.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하수는 오폐수 처리가 돼서 바다로 나간다. 그리고 이 물은 이곳 갯벌에서 다시 한번 걸러진다. 그렇다면 바닷속으로 흘러든 물의 상태는 어떨까? 물속 모래밭에 상자를 깊숙이 박고 그 위에 비닐주머니를 달아 물이 모이도록 했다. 마지로 습지를 거쳐 바닷속으로 스며든 물을 직접 채취하기 위해서다. これは海底から湧いた海水です。この海水には酸素が含まれています。それで、これ30分でですね、これくらいのタッパ、タコでこれくらい湧いてます。
바닥에서 솟아난 물의 염도는 30ppm으로 바닷물보다 낮았다. 용존 산소량은 7ppm 정도로 거의 오염되지 않은 상태다. 외부에서 유입된 물이라는 증거다. 오염원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바다지만 주민들이 오폐수를 정화하고 와주로 갯벌은 다시 한번 필터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이곳 바다는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큐슈 서남쪽 가고시마 현에 자리 잡은 아쿠네시의 한 호구. 이른 새벽, 해 뜨기 전부터 호구는 조업을 나가는 어민들로 분주하다. 오늘은 모두 11명이 작업을 나섰다. 배로 5분 거리에 있는 이 바다가 오늘 작업해야 할 곳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남성들이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 해남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부터 성게 구제 작업을 시작한 곳이다. 이곳 어민들에게 성게잡이는 바다를 지키는 방법이다. 해조류가 사라지는 백화 현상의 주범이 성게라고 믿기 때문이다. 해조류를 먹고 사는 성게 수가 늘어나면 해조류가 사라지고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해남들은 직접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성게를 잡아낸다. 작년 봄 성게 구제 작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곳에서는 해조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바위에는 각종 해조류가 자라기 시작했다. 성게를 잡아내 그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생긴 변화다. 毎朝みんなで話し合いをしてどの漁場でウニを取るかというのを話を決めまして、その後こうやってウニを取って、で自分で持ち帰って加工してウニを出荷します。でそういう漁業をすることが藻場の保全にもつながってますし、その活動をすることで 1日 あたり 5万 円から 8万 円 ぐらいの 収入を 得てます。 인근의 또 다른 작업장. 이곳은 미역과 감태, 그리고 오자반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년간 어민들이 성게수를 조절하며 꾸준히 관리해온 바다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성게잡이를 한다. 하지만 이 바다에서 성게를 모두 잡아내는 것은 아니다. 어민들은 성게를 적정한 수로 유지해서 해조류와 성게가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어민들이 직접 성게 수를 관리하면서 이 바다는 해조류가 발달한 바다숲으로 바뀌었다. 아침 이렇게 10여 명의 해남들이 잡은 성게는 1인당 20kg 정도. 성게 수를 조절하는 어업은 바다도 살리고 어민들에게는 큰 소득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살리기 위해 최근에 개발된 것이 개딱기다. 개딱기는 고압 분사기로 물을 쏘아서 바위를 뒤덮은 석회조류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수압이 워낙 세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혼자 작업할 수도 없다. 고압 분사기로 석회조류를 떼어낸 바위는 해조류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현재로서는 개딱기가 백화 현상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바다숲을 조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해조류를 직접 바다에 심는 바다식목이다. 바다식목을 위해서는 먼저 해조류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콘크리트판을 바닷속 바위에 고정시켜야 한다.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바위와 한 몸이 되도록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이 판 위에 해조류를 심는다. 해조류 이식은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게 고정시키는 게 관건이다. 해조류는 육지 식물보다 성장이 빠르다. 지난 여름 바다식목 조성 사업을 한 이곳은 1년이 채 안 돼 제법 숲의 모습을 갖췄다. 이식판에 뿌리를 내린 감태가 갯바위와 다름없이 잘 자라고 있다. 본격적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이 시작된 지 5년. 해조류를 심는 바다숲 조성 사업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바다를 살리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옛날 그 60년대, 70년대 식목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산림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산림 녹화가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됐고요. 그래서 그 정신과 열정을 이제 우리가 바다 식목이를 만들어서 바다 속에 한번 넣어보자. 해조류 심기로 황폐화된 바다를 살리려는 노력은 세계 최초로 바다 식목일 지정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해마다 800헥타르 면적의 바다에 해조류를 심을 계획이다. 서귀포 사계양 앞바다. 형제섬 해역의 아침은 어부들과 함께 시작된다. 전날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어부의 손길이 분주하다. 30년 넘게 어부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대형 고급 어종이 이곳에서 잡히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형제섬 바깥 쪽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어초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돌돔, 참돔, 뱅어돔, 변자돔 같은 거 많이 잡고 있습니다. 어부의 그물거지가 끝나면 해녀들의 작업이 이어진다. 요즘은 해녀들의 물질도 바빠졌다. 소라가 많이 잡히기 때문이다. 3년 전 인공 어초를 넣어 바다 목장을 조성하면서 생긴 변화다. 콘크리트 어초에 해조류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서 물고기도 늘어났다.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켜 새끼를 낳고 쉬러 온 볼락. 사냥을 나온 솔베 간팽. 그리고 돌돔까지 먹이를 찾아 깊은 바다에서 이곳을 찾았다. 물고기만 많아진 것은 아니다.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소라와 전복도 늘어났다. 1시간 만에 작업이 끝났다. 해녀들의 망사리마다 가득 담긴 소라는 지금 이 바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옛날보다 이런 추석 사업도 많이 오고 어초 사이에 이런 해조류가 많이 나가지고 이런 감태 같은 거, 멀마 이런 것이 많아서 먹이가 좋아서 소라가 많이 납니다. 경험 많은 해녀인 경우 소라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고기까지 잡는다. 나도 광어 힘들기. 아 이렇게 이거 하니까 그거야.
해조류는 최근 건강식품으로도 크게 각광받고 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사람 몸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해조류 전문 식당까지 생겼다. 싸서 먹으면 바다 냄새가 훨씬 납니다. 바다의 채소라고 알려진 해조류에는 식이섬유를 비롯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특히 청정한 바다에서 수확한 해조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갖춘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조류에는 리그난이라고 하는 섬유질이 있는데 이러한 그 리그난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유질뿐만 아니라 해조류에는 또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가 요새 정제된 식사를 많이 먹으면서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할 수도 있고. 각종 영양소뿐 아니라 해조류에는 양리 성분도 많다. 이 대학 연구단은 100여 종의 해조류를 대상으로 양리 성분을 밝혀내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중 우리 바다에서 많이 나는 감태에서 탁월한 효능을 가진 성분을 찾아냈다. 첫째로 저희들이 에이즈에 어느 정도 그 치료 효과가 있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 에이즈에 관해서 상당히 그 억제작용이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노화를 억제시키는 것, 그다음에 또 항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관지 천식에 상당히 또 효과가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 우리나라의 해조류 생산량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다. 해조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해조류는 식품에서부터 에너지원까지 그 활용 범위도 다양하다. 해조류를 무궁무진한 개발 가능성을 가진 차세대 자본으로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해안가 기암괴석의 절경을 이루는 부산의 명소 태종대. 이곳 앞바다에는 3년 전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 이 지역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민들이 만든 낚시터다. 최근 이곳은 부산 지역 낚시꾼들 사이에서 유명한 낚시 포인트가 됐다. 낚싯대를 넣자마자 신호가 온다. 봄에 물이 오른 도다리다. 뒤이어 어른 팔뚝만한 놀래기까지. 모두 어민들이 지난 3년간 바다 숲을 갖고 온 덕분이다. 어민들 스스로 바다 숲을 조성하면서 그 소득은 고스란히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2009년도부터 해빙 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 유령 안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부터 우리가 요장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두둥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그래 연간 우리가 3,500만 원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일대는 소형 기선 저인망 어선이 바닥까지 긁어내는 불법업이 기승을 부리던 곳이었다. 그러나 어민들 스스로 불법업을 금지하고 바닷속에 자연석을 넣어 해조류가 잘 자라도록 하면서 바다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해조류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물고기들도 돌아왔다. 먹이와 은신처, 그리고 산란장이 되는 해조류 숲은 바다를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남해안 다도해의 최남단에 자리 잡은 검은도는 다도해의 진주라 불릴 만큼 빼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섬 일대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청정해역은 요즘 바닷속을 즐기는 곳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검은도 앞바다는 바닷속의 또 다른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이 지역은 2010년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수산자원조성회복과 수중관광체험을 목적으로 해중임초 200여기를 시설한 지역입니다.
섬 가까이에 바다숲이 조성되자 이곳 바다를 찾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멀리 가지 않고서도 수중 생태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곳에서 바다숲은 살아있는 해양 박물관이다. 3월 초 양양 앞바다에도 봄이 왔다. 지난 겨울 모자반 숲에 산란한 도루묵알은 두 달 동안 모자반 줄기에 매달려 부화를 기다렸다. 마침내 부화가 시작됐다. 알에서 깨어난 치어들에게 이곳 모자반 숲은 먹이 사냥터이자 은신처다. 6월이면 도루묵은 넓은 바다로 나간다. 그리고 2, 3년 후 어미가 돼 산란기가 되면 다시 이곳 바다숲으로 돌아올 것이다.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고 산란장이 돼 생명을 키워내는 바다숲. 백화 현상으로 황폐화된 바다를 살리는 바다숲 조성은 우리 바다 살리기의 첫 걸음이다. 수많은 생명을 품고 함께 사는 곳. 그곳이 지금 우리가 꿈꾸는 바다다.